잡고 드락 한번 터지고 드락 한번 더 터치고 넘고 이것도 빈만까지 이용해서 큐플.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 이번 판은 좀 CS 먹다가 천천히 드락이랑 무라마나 세릴다 이렇게 쭉쭉 뽑으면서 템 나오면 하죠. 아 근데 안 그래도 너프 먹었는데 연운까지 가니까 너무 약하다. 도방 들 때가 이 느낌인데 뭔가 연운이랑 도방이랑 왜 느낌이 다르지 뭔가? 맞아요. 애초에 딜을 조금 초반 단계에서 포기하는 느낌이에요. 암살자는 맞지만 초반이 좀 약한. 이게 드락 쪽은 어차피 독살에 가지 않는 이상 딜 기대치가 엄청 낮은데 근데 드락 독사 써가지고 딜 기대치 높일 바에 그냥 딴 빌드가 낫겠더라고요. 어차피 발분도 나오고. 오. 이걸 억지로 잡네. 아니 뭐 그래도 사실 탈로니아 원래 톱날 나오면은 최소한의 딜은 나와서 톱날 타이밍부터도 정글 위한 탑의 피오라. 정글을 위해서 리신을 붙잡아두는 판단. 우라야 이거 맞아? 아니 나는 거리가 우와 우와 피오라. 이거 뭐야 이 사람? 우와! 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개잘한다. 아니 진짜 개잘했어. 뭐 저거보다 더 잘할 수가 있었나 피오라가? 이러면은 저 친구 덕분에 제가 밑바탕이 너무 이쁘게 깔렸어요. 드락 가는 동안에도 이러면 딜로스가 안 생겨. 이렇게 잘 뿌려버리면 사실 딜이 부족할 일도 없어요. 이러면 초중후반이 다 셀 수밖에 없지. 가는 중 학살 중입니다. 한입 지금 한입 나이스. 킬 말고 어시만 먹어도 되긴 했는데 이거 끈사서 잡고 싶었던 거라. 킬은 나 정말 양보하고 싶었는데 이게 내가 안 먹을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 방금 보니까. 저 이러면은 그냥 드락 살 돈 모아서 집 가도 되지 않나? 1750원 금방 모으겠는데 돈 보니까? 이러면은 또 유튜브 분들한테 또 드락 무라마나의 무서움을 보여드릴 수 있지. 뭐야. 야 뭐야 너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졌네? 부드럽게 살았다. 좋았다. 아 근데 오랜만에 극딜하니까 시원하죠. 빈망까지 터지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게 너무 커. 이거 정복자였으면 빈망 없어가지고 좀 위험했거든요. 빈망이라는 룬 자체가 이런 방금 같은 구도에서도 살고 죽고를 결정해주는 느낌? 이속 덕분에 병 넘기 더 빨리 돼가지고 여기 슉 넘어온 거니까. 어허 저는 원래 자발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발 손절했습니다. 요 드락 떠는 턴부터는 정복자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핑퐁이 되죠. 유튜브 영상에서 한두 달 전에 드락 영상들이 한동안 좀 올라갔었는데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와 잠깐만 살짝 정복자랑은 다른 느낌으로 핑퐁이 됐어. 와 이거 드락 슬로우 이용해서 킬각 볼만한데? 침묵 빠지고 침묵 한번 빼죠 무빙으로. 침묵 안 빼주나? 침묵 빠져야 킬각이 나오는데. 방금 거 풀 썼으면 잡았는데 뭔가 풀 쓰긴 아까웠다. 드락 슬로우? 오 하나라도 맞았으면 죽었네. 아래쪽에 꾸레메 먹고 저거 싸움 도와주러 가야겠다. 걸리긴 했는데 진이 혼자네? 어! 혼자가 아니네? 야 뭐야! 야 초간수가 왜 여기 있어? 야 뭐야? 어 야 언제부터 들어있던 거야? 이 미드에서 아까 벗어난 뒤로 여기서 계속 안에 있었어? 아니 나 방금 장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내구야. 잡고 드락 한번 터지고 드락 한번 더 터치고 넘고 이것도 빈만까지 이용해서 큐플 해가지고 마무리해주면 깔끔하죠. 또 요런게 좋단 말이지. 드락은 잡을 때마다 드락사를 쿨이 초기화되니까 쫓아가면서 드락 터트리고 쫓아가면서 드락 터트리고 요게 굉장히 좋죠. 1대1에서는 무조건 자기발톱! 좋긴 한데 한 명 잡을 때는 그러니까 드락도 한번 쓰면 되게 재밌긴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는 빌드였긴 하니까 제가 감전에 버리고 나서 아예 쓸 일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근데 대신에 제가 이걸 본 계정에서 쓴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감전에 이런 선택지도 있다. 자바야 없이도 굳이 자바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 살짝 이런 느낌. 나는 원래도 자바에 좋을 때도 항상 자바에 대신에 정복자 쓰라고 강요하던 사람이라 본 계정에서도 자바를 안 쓰니까. 울어요. 큰일이. 일단 드락 한 번? 드락.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나 콤보를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리신 먼저 잡았으면은 초파스 더 편하게 잡았으려나? 그래도 무라바나 뜨면은 딜 화끈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코 스레이다 뜨면은 사실 그냥 스치면 어차피 내가 다 잡으면서 추가 싸움 볼 수 있으니까 거의 3코어까지는 고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4코어에는 저런 좀 진입하기 불편한 챔들 많으면은 바로 밤의 끝자락. 4코어 밤 끝도 거의 반 고정 느낌이고, 코어는 그냥 가엔 같은 게 무난하려나? 독사 실드 많으면 가긴 하는데, 실드 많으면은 무라마나 대신에 독사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컴온 컴온 컴온! 확실히 근데 여기서 또 드락만의 그 단점이 눈에 보이긴 했죠. 자발에 비해 딜이 약한 게 눈에 보이긴 하지. 지금 현 자발 기준으로 잡고 드락 은신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느낌. 잡고 은신으로 한턴 버티고 딱 이런. 살려줘! 불 꺼줘! 아비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드락 네 자발이었으면 그렇게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너프 때는 이제 너프 추가된 거 다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템들은 물관이 18-18인데 자바르 21이거든요? 근데 이 21까지도 너프를 먹더라고. 미니언 안타저 쿨 30초 증가에 물관 3너프에 되게 안타까운 템이 된 것 같아 이제. 아무튼 그래서 드락 빌드는 그냥 뭐 이런 느낌으로 올려서 조금 더 정복자랑은 다른 느낌으로 암살을 하면서 핑퐁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스. 세레이다까지는 맘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뭐 대충 드락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